자, 이런 방식이 늘어나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왔냐면 빌보드에서 한국 앨범 차트 집계는 사기다 하면서 한국의 앨범 차트 집계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오랜 기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앨범사들 다니면서 인터뷰도 따고요. 정보도 얻고요. 사실은 좀 무섭습니다. 이번 거는 완전 케이팝의 큰 약점 치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업계인들이 말도 못하고 쉬쉬하던 문제죠. 늘 자신있게 대표고 뭐고 상관없이 까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살짝 무섭습니다. 제가 일할 때올 피해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말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이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음반 사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음반 사재기 그런 거 없다 뭐 이런 말 하시는 회사들도 있는 걸로 알아요. 저는 그 인간들 다 위선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기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 앨범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보통 CD와 포토카드가 들어있는 그런 앨범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앨범 방식들이 존재하거든요. 보통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은데, CD 앨범, 키트 앨범, 플랫폼 앨범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앨범들로 좀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이제 CD 앨범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방식의 앨범이 있겠고요. 키트 앨범이라고 하면은 이런 네모난 상자 속에 이런 식으로 USB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휴대폰에다가 갖다 대게 되면은 휴대폰에서 앨범이 실행이 되게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플랫폼 앨범이 있겠습니다. 키트 앨범에서 한 단계 더 변한 앨범으로 이렇게 종이 같은 거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을 핸드폰으로 접속을 하면은 앨범이 핸드폰에서 실행이 되는 방식이에요. 자, 이것들이 왜 나왔냐? 이제 CD 앨범을 요즘 듣기가 좀 힘들죠. 컴퓨터에서도 CD가 없어지고 있고요. 뭐 핸드폰으로 다 스트리밍을 하는 시대다 보니까 CD 앨범이라는 게 소장하는 의미 정도지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토카드만 가져가고 버려지게 되죠. CD는 환경적으로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친환경적인 부분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라 그래서 나온 게 키트 앨범과 플랫폼 앨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CD 앨범과 키트 앨범에는 그렇게 많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플랫폼 앨범에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QR코드 하나 들어있는 이 앨범이 지금 새로운 사재기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사재기가 일어나냐 하면 친환경을 가장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그 돈으로 사재기를 하는 방식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가 있는 앨범을 꺼내오면 그 아이돌들이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올바른 앨범을 먼저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까 보여드린 이 뉴진스의 플랫폼 앨범은 친환경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앨범입니다. QR코드부터 해서 안에 들어있는 포토카드 그리고 케이스까지 모두 다 골판지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박스로 취급해서 재활용 쓰레기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우수하겠죠. 그리고 이 블랙핑크 앨범 같은 경우는 친환경적인 부분이 거의 완벽합니다. 친환경 마크가 뒤에 달려 있고요. 생분해 플라스틱에 잉크까지 소이 잉크라고 분해가 가능한 잉크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블랙핑크는 세계 환경 대사기도 하죠. 그러면 어떤 플랫폼 앨범들이 문제가 있느냐? 제가 특정 아이돌을 언급할 수 없으니까 예시로 이런 걸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지는 그런 플랫폼 앨범들이 있어요. 그런데 플랫폼 앨범이 환경적이라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똑같이 환경적이라고 홍보를 하고 파는 거죠. 실제로 저희는 PVC로 플랫폼 앨범을 제작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입니다 라고 홍보하는 앨범 제작사들까지 있는데 사람들이 플랫폼 앨범, 친환경적 이런 단어가 있으니까 환경적이라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PVC는 그냥 비닐을 뜻합니다. 환경적으로 굉장히 폐기가 어려운 안 썩는 그런 비닐 플라스틱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전문 용어를 잘 모르는 것과 환경적이다, 플랫폼 앨범이다 이런 이야기 사이에 교묘하게 끼워 넣어서 자기들의 단가를 낮추고 똑같은 가격에 팔아치우는 거죠. 그렇게 플랫폼 앨범의 환경적 이미지만 쏙 이용해 먹고 전혀 환경적이지 못한 이 플랫폼 앨범들의 단가는 일반적인 정직한 플랫폼 앨범들의 단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생산이 됩니다. 똑같이 만 원에 팔더라도 말이죠. 정직한 회사의 원가가 5,000원이라면 이런 건 2,000원에도 만들 수 있는데 파는 가격은 같은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이득으로 뭘 해주냐? 앨범 사재기를 해주게 됩니다. 지금 니네가 쓰고 있는 회사 안 쓰고 우리 회사의 앨범 생산 맡기면
앨범 5만 장 사주고 시작할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엔터 입장에선 어차피 똑같은 플랫폼 앨범 제작인데 어떤 회사를 쓰겠어요? 5만 장 사주고 시작하는 앨범 회사를 쓰게 되겠죠. 저렇게 남겨먹은 돈으로 사재기를 해주면서 거기에다가 한 술 더 뜨게 됩니다. 우리가 5만 장 사줄 테니까 너네 팬미팅 권한 우리 회사에 넘겨줘 라고 말이죠. 그렇게 아이돌들 팬미팅을 미친 듯이 돌려서 미리 산 5만 장치를 팬미팅을 통해서 다 팔아먹습니다. 최근에 아이돌들 팬미팅 횟수가 갑자기 늘어난 거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그리고 앨범이 10만 장, 20만 장씩 팔리는데 콘서트는 하지 않는 아이돌이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소녀시대가 소원을 말해봐 했을 때 초동이 4만 장이 나왔어요. 초동 4만 장 나오는데 콘서트하면 체육관이 가득 찼습니다. 전국 투어도 돌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돌 앨범이 10만 장, 20만 장 기본으로 찍고 들어가는데 콘서트 하나요? 콘서트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자리가 다 안 찹니다. 이게 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평균적으로 앨범 초동 5만 장 정도가 나오는 아이돌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활동 3, 4번 하는 동안 거의 앨범 판매량이 5만 장 정도였고 그 중에 플랫폼 앨범 비중이 10%가 되지 않았습니다. 즉 기존 앨범 4만 5천 장 정도를 팔고 플랫폼 앨범이 5천 장 정도가 팔려서 5만 장으로 집계가 나오는 아이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돌이 갑자기 앨범 제작사를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활동에 갑자기 10만 클럽에 가입합니다. 단 한 번의 활동만에 판매량이 두 배로 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기존 앨범은 똑같이 팔리는 숫자대로 5만 장 정도 팔렸는데 플랫폼 앨범만 5천 장 팔리던 게 5만 장이 넘게 팔리는 거예요. 앨범 제작사 하나 바꿨다는 이유로 한 번의 활동만에 플랫폼 앨범만 갑자기 5만 장이 더 팔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돌은 갑자기 팬미팅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사재기를 해준 앨범 제작사는 무조건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되겠죠. 왜냐? 저렴한 방식으로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앨범을 제작해서 원가를 남겨먹고 그 돈으로 먼저 5만 장을 사줘요. 그리고 아이돌 팬미팅 권리를 본인들이 가져가서 팬미팅을 미친 듯이 굴려서 먼저 사재기한 5만 장을 다시 다 팔아치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혀 손해가 없죠. 오히려 원가를 남겨먹은 것만큼 더 큰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앨범 제작사들은 전산상 실적이 좋은 앨범사가 되게 되겠죠. 그 실적을 토대로 대형 엔터들의 투자를 받고 대형 엔터들 앨범까지 제작을 해주게 됩니다. 결국에 이런 방식이 계속되니까 엔터 업계에 소문이 납니다. 요즘 몇몇 앨범 제작사들은 앨범 사재기를 디폴트로 해준다라는 소문이 말이죠. 엔터들은 이제 그게 당연한 권리가 되어갑니다. 멀쩡하게 정직하게 잘 제작하는 앨범 제작사들에게 똑같은 걸 요구하게 됩니다. 야, 이번에 우리 재계약하잖아. 들어보니까 요즘 앨범 제작사들 사재기 기본적으로 해주는 계약 조건이 많다던데 너네도 해줘. 안 해주면 우리 그쪽으로 갈래. 그런데 멀쩡한 앨범 제작사들은 그걸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쟤네들처럼 원가 후려치기를 안 하거든요. 정말 정직한 방법으로 친환경적인 비싼 재료들을 써서 앨범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앨범 사재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엔터 입장에서는 사재기 해주는 회사로 계약을 옮기겠죠. 그렇게 사재기 해주는 앨범 회사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K-POP 씬에서 말이죠. 그러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가 될까요? 멀쩡하게 잘 만드는 앨범 회사들이 문을 닫 거나 저들의 방법을 똑같이 사용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죠. 결국 소비자들은 원가가 저렴한 싸구려 앨범을 같은 돈 주고 사게 되고 저들의 사재기에 돈을 보태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뿅. 자, 이런 방식이 늘어나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왔냐면 빌보드에서 한국 앨범 차트 집계는 사기다 하면서 한국의 앨범 차트 집계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한국 K-POP 시장의 평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앨범 판매량은 비상식적으로 너무나 많이 집계가 됩니다. 왜냐? 아리아나 그란데가 빌보드 1위를 했을 때 앨범 판매량이 몇 장인지 아시나요? 실판 11만 장이 팔렸고 그게 아리아나 그란데의 커리어 하이입니다. 팝의 여왕이라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180만 장 팝니다. 레이디 가가 같은 세계적인 가수가 18만 장 팝니다. K-POP 가수들의 명성보다 훨씬 높은 세계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저런 사람들이 저 정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름도 모르는 아이돌이 10만 장 찍고 시작하죠. 이런 사재기와 잘못된 앨범 제작 방식들 때문에 한국 시장이 평가절하를 당하는 거예요. 물론 앨범 팔아치우기 위한 상술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만약에 멤버가 10명이에요. 그러면 멤버별로 앨범 버전을 따로 다 만드는 거예요. 같은 앨범인데 멤버들
이름이 걸려있는 앨범을 다 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앨범에는 그 멤버 포토카드만 들어있게 됩니다. 그러면 올팬 기조의 팬들은 포토카드를 다 모으기 위해서는 10명 멤버별 앨범을 다 사야 됩니다. 그러면 한 명이 10장을 사는 거니까 판매량이 10배가 뻥튀기가 되죠. 이런 방식도 다 상술이고 번들이거든요. 그런데 K-POP 문화에서는 이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앨범 사재기, 팬미팅 팔아먹기, 번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세계적으로 한국의 앨범 판매량 집계는 사기다, 믿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빌보드에서 집계 방식을 바꿔버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쪽팔린 일입니까? 저는 이런 방식을 K-POP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런 쓰레기 같은 방식으로 앨범 제작 계약을 따내는 이런 회사들 다 없어져야 되고,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걸 허용한 엔터들도 이미지가 개박살이 나서 다들 정상적인 앨범 제작 회사들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로는 제가 하는 거지만 움직이는 건 소비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영상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퍼뜨려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저 싫어하는 분들 정말 많이 포진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를 욕하는 거, 제가 욕먹는 거 저는 신경 하나도 안 씁니다. 제 얼굴이 꼴이 보기 싫더라도 이 정보만큼은 꼭 퍼서 날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